밝은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오늘의 집은 출입증금 0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서울의 신축 빌라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부부 침실은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밝은 채광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한개동 6개층 총 2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2룸부터 3룸까지 구조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실입주금 0원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3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까치산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2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도보 이동이 가능합니다.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에 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재래시장도 엄청 가까워서 장보기에도 우수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주차장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곳곳에 CCTV도 있고 멋스러운 조명들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인택 배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동현관에는 로비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차장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의 바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 일괄 수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의 맞은편 쪽으로 키 큰 장 두 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겉면이 전부 다 전신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큼지막한 전신 거울이 딱 하나 붙어 있는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위쪽 끈 투명 유리, 그리고 아래쪽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중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실을 살펴봤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화사한 내부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와, 거실이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면적도 아주 좋습니다. 자, 큼지막한 소파 자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4인용 소파를 놓기엔 충분하고요. 천장 조명을 살펴보면 매립등과 라인 조명 아주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교환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TV월도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큼지막한 TV를 놓으셔도 전혀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바닥인데요. 자,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 일관성 있게 스톤마루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져요, 지금. 맞아요. 자, 그리고 옆에 첫 번째 방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은 오늘의 집 메인룸입니다.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이고요. 기본적인 면적은 완벽한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양쪽에 있어서 화사함 더욱 배가 되는 것 같고요. 천장을 살펴보면 매립등 있고 그리고 안방이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침실로 적합한 첫 번째 방이었고요. 옆에 욕실이 있어요. 자, 욕실은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바깥쪽부터 보면 변기, 반달의 세면대, 선반 있고요. 거울과 선반형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지거리가 스마트폰 거치하기 딱 좋은 휴지거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선반형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참 알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있어요. 자, 두 번째 방 여기도 폭보단 길이가 더 긴 장방형 구조의 공간이네요. 근데 기본적인 면적이 아주 좋다 보니까 침실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 뭐 책상, 뭐 수납장 같은 거 놓고 뭐 서재나 취미방 용도로 활용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조명이 전부 다 매립등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벽지 마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활용성 아주 좋은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이제 거실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는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싱크대보다 낮은 단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자로 편하게 식사가 가능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 적재적소에 위치해 있으면서 싱크볼 옆쪽으로 조리대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요리는 상부 전기 쿡탑으로 가능하고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주방까지 봤고 마지막 세 번째만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과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글 사이즈의 침대 놓고 나머지 여유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양한 가구들 비치하기에 아주 좋아요. 아무래도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옷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침실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집 마지막 공간인 다용도실, 여기는 길이가 상당히 길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린나이 1등급 가스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 쪽에 수전이 있네요. 세탁기, 건조기, 수질 배치하기에 충분한 신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양쪽에 있었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